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열기, 파리 현지에서도 부산에서도 가득합니다. 대통령이 나선 이번 공개 PT 이후 오는 11월 유치도시 선정까지는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PT 이후 파리 현지에서 유치를 위한 막바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일정, 대한민국 주최 리셉션입니다. 리셉션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 도시들의 공식 행사로 P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79개의 세계박람회 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BI 대표들을 대거 참여하게 함으로써 또 우리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도 하고 이탈리아도 하고 한국도 합니다만은 한국의 리셉션이 가장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리셉션이 되도록. 리셉션은 대한민국 정부 인사뿐 아니라 대표 기업인이 총 동원되는 실질적인 교섭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대표들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박람회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시장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유익한 솔루션을 보여주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최국은 5개월 뒤 열릴 173차 총회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와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직후 회원국 비밀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가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에 들 경우 유럽 국가의 표를 끌어온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박형준 시장은 22일부터 29일까지 슬로베니아와 영국 등 유럽 2개국을 순방합니다. 부산시는 슬로베니아 코페르, 영국 리버풀과 우호 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우호 협력 도시를 맺거나 맺을 예정인 곳은 총 10개국 10개 도시. 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5개월인 만큼 부산시는 도시 외교 기반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유치전이 될수 있도록 막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